不好？很好。大家好，여러분안녕하세요。자여러분많이기다리셨죠？자우리이제여러분과더불어서재미있는기초중국어칸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자오늘여러분이제익숙하고또기다리셨던우리학우님들그리고우이봉선생님인사나누시도록하죠大家好我是于海峰만나서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大家好자여러분지난시간에우리배웠던거기억나세요 예, 예 기억은가물가물예우리가어찌됐든간에성모와음모를다배웠죠 오늘우리가뭘배운다고그랬어요성조에대해 배운다고그랬죠 자그러면오늘의포인트칸칸한번보도록하시죠오늘의포인트칸칸성조음절마다갖고있는고유한높낮이사성보통화의네가지성조일성아이성아삼성아사성아자여러분들어보시니까어떠세요구분이잘안되는데아구분이잘안되세요일단지난시간에배웠던거얼마나잘연습하셨는지확인하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연습많이하셨어요아니요아그래요 자지난시간에우리가성모배웠어요성모그쵸성모지난시간에배웠던거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성모전체다같이한번우리원학우님부터시작뽀뽀모포더트너르그크허지치시즈츠시르즈츠서역시지난시간에턱공예설치음잘안돼요그렇죠야설치음잘안된다는거다른그수업강좌에서는별로강조안할텐데실제로보니까진짜설치음잘안되네요우리그죠설치음만다시연습하도록하죠쯔쯔쯔쯔쓰쓰네쯔쯔쯔다시한번더시작쯔쯔쯔쯔쓰쓰네제가이건설음들을때까지그러니까여러분이설치음하시기바로전까지와이거테이프로녹음해도되겠다이렇게생각했거든요되게잘하셨어요근데단한가지설치음만조금안되시거든요네설치음보다좀더열심히노력하시면잘될거예요、네、조금더요설치음연습해주도록그렇게 해주세요、네네、자그럼오늘이제성조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자성조여러분중국영화보신적있어요없어요많죠、네、다많이봤죠그다음에혹시중국사람만난적있어요예예지하철에서그러면요즘에굉장히많죠중국사람은왜이거없어요왜이거없어요만났죠만났죠그런데우리목소리가커요아중국사람들굉장히목소리가크다아왠지싸우는것같기도하고저는그러니까그영화를보면은、네노래하는듯이이렇게높낮이가있다는느낌을많이받았거든요예근데그외국사람들이한국사람들모여있으면되게싸움하는것같다고그래요시끄럽다고근데그거는내가생각하기에그게뭐라그럴까그언어에익숙하지않으니까그렇죠그래서아마도굉장히강하게우리한테이제느껴지는거죠그런데노래를하는것같다노래를듣는것같다그거는바로중국어의성조가있기때문에그래요 、네、 근데이중국어의성조라고하는것은바로뭐냐면그음절마다갖고있는고유한음의높낮이에요그러니까음절이하나하나마다자기고유의음그러니까높낮이를갖고있어요이높낮이를우리가이제성조근데그표준어에서보통화에서얘기하는성조가네개가있거든요그래서、네、 우리가이것을사성이라고해요사성예사성음의높이가사성이있는데한번우리보도록할까요선생님일성한번들어보도록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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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런데 자, 이 성조를 우리가 왜 연습을 할까? 만약에 성조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달라지니까. 상정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첫 번째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모, 아, 아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또 두 번째 거도 모, 아이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하나는 사다란 뜻이에요. 한자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팔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나머지 그 한어병음 성모와 음모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한 가지죠. 뭐가 달라요? 뭐 위에 무슨 이상 표시되어 있는 게 다르죠.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마이. 마이. 그 다음 거? 마이. 마이. 자, 똑같은 마이인데요. 네. 마이 읽으면 사다란 뜻이고 네. 마이 그러면 팔다란 뜻이에요. 매우 중요하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볼까요? 봅시다. 자, 선생님.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자, 보세요. 만약에 마이 마이 이렇게 했다면 네. 사고 팔다, 사다 팔다가 되겠죠. 네. 그런데 얘를 마이 마이 뒤에 마이, 거를 마이. 가볍게 읽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얘는 장사라고 하는 명사가 돼요. 하나는 사다 팔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얘를 마이마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거는 또 장사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절마다의 고유한 성조를 익혀야 돼요. 그렇죠? 고유한 성조를 익혀야 돼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뒤에 마이는 그러면 뭐예요? 아, 그거는 경성이라 해서 그냥 가볍게 읽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이마이 하셨잖아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마이마이 마이마이 원래는 얘가 어떤 성조에서 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마이 마이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선생님 다시 한번 마이마이 마이마이 혹시 부드럽게 마이마이 네. 네. 마이 아니고요. 마이마이 마이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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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이 가볍게 마이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성조가 있다고요? 네 가지 네 그래서 사성이라고 한다고 네. 그렇죠? 사성 우리 함께 연습했는데 이제 아 사성 아 그렇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도록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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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일성. 아, 아, 자, 보세요. 아.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5도, 1, 2, 3, 4, 5도 정도를 나눠서 일성은 제일 높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서 끝나요. 아. 5도에서 시작해서 5도에서 끝나요. 근데 이거를 5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도레미파 솔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한번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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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네네. 그 음이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목소리가 되게 낮거든요. 네, 그렇죠. 그 높은 음을 계속 내고 하는 게 좀 목이 아프고 막 힘든데. 목도 아프고 네. 또 지금은 따라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생님 하시는 거에 그 톤을 맞춰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네. 사람마다 높낮이가 다 달라요. 예. 네. 아.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음의 높이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솔의 높이를 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준에서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 그 이 5도의 차이를 구별해서 낼 수 있으면 돼요. 중국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톤이 높고 어떤 사람은 또 톤이 낮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경우에도 내가 기분이 나쁘다. 굉장히 우울하다. 그런데 막 뭐 방방 뜨는 소리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다운되어 있죠. 깔아앉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음의 높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것들이 서로 변별력 있게 구별이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네.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국분들 중에서 중국어를 배우시는데 이제 한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우님들은 너무 잘하세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그 음의 높낮이가 너무 생소해서 이거를 좀 무시하고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얘기하고 싶은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운동화, 우리 운동화 이거 다 한자로 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슨 뭐 그 윈동시에라고 하든지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중국어로 이게 그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운동. 자기 혼자 운동화만 알고 있어. 조금 되게 소리를 내면 된다 생각하고 운동화 막 이렇게 해요. 막 운동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음도 틀리고 그다음에 성조는 막 제멋대로 막 운동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성조가 하나하나 운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성 연습이 됐고 2성 자 아까 1성 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데 시작해서 높은 데서 끝나죠. 네. 표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표기를 여기 지금 표기 방법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서 끝난다. 그냥 예, 짝대기를 긋으면 돼요. 그다음에 2성 다시 한번 아. 자, 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중간에 3성 정도에서부터 3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도에서 5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쯤의 음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